안녕하세요. 입으로 터진 영어 정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take 동사를 계속 살펴볼 거거든요. 자, take 기본 개념 잡고 갈게요. take는 자신의 의지로 뭔가를 취하다. 자, 요 느낌 기억해 주세요. 요렇게 내가 내 의지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여러 개의 선택 중에 뭔가를 내가 골라서 취해오는 그런 느낌까지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 버스 탈 거야 라고 할 때 우리 원래 버스를 타다 하면 get on 이라고 외웠잖아요. 그런데 I will get on the bus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I will take the bus. 버스를 이렇게 하지 않는데 내가 막 버스를 이렇게 갖고 내가 짊어지고 가나? 그게 아니라 get on은 정말 말 그대로 타는 거, 버스에 올라 타는 행위를 말하는 거고, 여러 가지의 교통수단 중에서 내가 버스라는 교통수단을 취할 거야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버스 탈 거야, I will take the bus 라고 한다라는 거. 암묵적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의 옵션이 있고요. 그 중에서 내 의지를 갖고 내가 취합니다. 취해요. 자, 그렇다면 식당에 갔어요. 메뉴 보고 나 스테이크 먹을 거예요. I will eat the steak.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I will take the steak. 똑같이 옷가게에 가서 옷 사갖고 나올 거예요. 저 이거 살 거예요. I will buy it. 이거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건 I will take it. I will take it. 자, 오늘은 사람이 사람을 take하는 그 그림을 먼저 잡아볼게요. 사람이 사람을 take하다 보니까 우리말로 이제 가장 잘 어울리는 게 어디로 데려가다 정도일 것 같은데요. 어디로 데려가다 라고 하다 보니까 어디어디로 to가 정말 많이 붙어요. to, 장소. 그녀는 남동생을 공원에 데리고 갔다. She took her brother to the park. 그는 친구를 콘서트에 데리고 갔다. He took his friend to the concert. 그들은 아이들을 동물원에 데리고 갔다. They took their children to the zoo. 왜 to가 가장 자연스럽게 들리는지 바로 이해되시죠? 어디어디로, 장소, 거기로 데리고 가다. 근데 무조건 to는 아니죠. 혹시 예전에 어디 어디로 가다 할 때 go to somewhere 장소 이렇게 기억을 했고, 뭐 여행 같은 거 가는 거 go on a tour, go on a picnic 이렇게 외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녀가 남동생을 took 했는데 장소가 아니라 뭐 여행 같은 걸로 take 하면 on 쓰시는 거예요. go on a picnic. 요걸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녀가 그녀의 남동생을 소풍에 데리고 갔다. 소풍이 장소는 아니니까 She took her little brother on a picnic. 그는 그녀를 데이트에 데리고 갔다. 우리말로는 이상하지만 딱 그 느낌이거든요. He took her 데이트가 장소는 아니죠. On a date. He took her on a date. 자, 요 느낌 그대로 잡아서 그녀는 그녀의 친구를 차를 태워서 데리고 갔다. She took her friend. Ride가 목적지, 장소는 아닙니다. On a ride. 마을 주변을 뭐 이렇게까지 넣어볼까요? Around the neighborhood. She took her friend on a ride around the neighborhood.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말로 해석해 놓으면 참 마땅하게 딱 맞아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지만 영어 문장으로는 어려운 문장도 아니고, 또 그렇지만 우리 입에선 잘 안 나오고. 그런데 take 동사의 느낌과 뒤에 어떤 전치사를 써서 문장 구조들이 살아나는지 그걸 기억해 주세요. 그는 자기 친구들을 그 오래된 마을 모험하는 데 데리고 갔다. 자, 우리말로는 진짜 이상하거든요. 근데 그 구조, 우선 걔가 데리고 갔죠? He took his friends 모험하는 데 데리고 갔대요. 모험이 거기에 딱 있고 그 장소로 가는 게 아니니까 on an adventure,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old town을 막 이렇게 다니는 거 through the old town. He took his friends on an adventure through the old town. 자, go to, go on 그거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한번 쭉 연결을 해봤고요. 그런데 to만 되고 on만 되냐? 사람이 사람을
테이크 하는데 이번에는 왜 테이크 했는지 목적을 써주는 거예요.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 for something. 걔가 걔를 테이크 했는데 for 왜 데리고 갔는지. 그는 자기 아들을 산책하려고 데리고 갔다. He took his son. 산책이 목적이죠. For a walk. He took his son for a walk. 그 매니저는 걔를 개인적으로 대화 좀 하려고 따로 불러냈다. The manager 이렇게 끌어냈죠. Took him 여기다가 뭐 따로 이런 느낌까지 넣으려면 aside 그리고 뒤에 목적. 아까는 to 장소였지만 이번에는 그런 목적으로 뭐뭐 하려고 for a private conversation. 자, 문장 쭉 연결해 볼게요. The manager took him aside for a private conversation. The manager took him aside for a private conversation. 그를 이렇게 한 목적 for something. 아까 그는 그 친구를 콘서트장에 데리고 갔거든요. To the concert. 근데 저녁 먹으려고, 축하하는 저녁 먹으려고 불러냈다. 이렇게 해볼까요? He, 이번에도 took 했으니까 took, 근데 불러낸 것까지 하면 out. He took him out, 그리고 목적 for a celebratory dinner. He took his friend out for a celebratory dinner. 자, 이렇게 뒤에 전치사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따라서 문장이 점점 다양해질 수 있거든요. 자, 이젠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사물이 사람을 테이크 하는 거 그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 이렇게 동작, 뭔가를 취해서 내 의지대로 테이크하면 꼭 그 행동을 사람만 할 것 같지만 사물도 사물을 테이크할 수 있고요. 이거는 요 지난 영상에 나와 있고 오늘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사물이 사람을 테이크하는 거 완전히 우리 개념을 바꿔볼게요. 우리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아까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테이크하는 거 그거하고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거든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엘리베이터 타면 꼭대기층까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할 건데요. 우리는 자꾸 사람만 테이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If you take this elevator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사물이 사람을 테이크할 수 있어요. This elevator takes you. 이렇게요. 그리고 아까 연습했던 꼭대기로 장소죠. To the top floor. This elevator takes you to the top floor. This elevator takes you to the top floor. 어때요? If you take this elevator, blah blah blah. 이거보다 훨씬 더 간단한 문장이 나왔죠. 자, 똑같이 이 버스 타면 공항으로 갈 수 있습니다. If you take this bus, 이제 요거 잊고 버스가 사람을 공항으로 테이크해 가는 거예요. The bus takes the passengers 공항으로 to the airport. The bus takes the passengers to the airport. 조금 어렵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걔는 일 때문에 미국에 1년에 두 번 간대. 이러면 일 때문에 because of his work he 간대 막 이렇게 줄줄줄줄 나오는데 우리 머릿속을 뒤집어 엎었으니까 사물이 사람을 어디로 데려갈 수 있으니까 his work takes him 어디로요? to the USA 떨거지 1년에 두 번 twice a year his work takes him to the USA twice a year 근데 투만 나오냐? 아까처럼 언드 넣어볼까요? 이 책을 읽으면 독자들은 엄청 짜릿한 모험에 빠져들 거예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할 거거든요. 우리말로는 쭉쭉 풀어져 있지만 영어의 주어, 동사, 목적어, 간단한 그 감각, 사물이, 뭐가요? 이 책이, this book, 독자들을 데리고 갈 거예요. takes the readers, 그리고 adventure로 데리고 갈 건데
그 어드벤처가 장소는 아니니까 아까 했던 고감각 그대로 갖고 오면 on 짜릿한 모험 a thrilling adventure. This book takes readers on a thrilling adventure. 이 영화를 보면 관객들은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을 거예요. 뭐 요 정도가 우리말로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요. 자, 영어로 간단하게 쫑쫑쫑 넣어볼게요. 뭐가요? This movie takes 누굴요? The audience.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는 거니까 back in time. This movie takes the audience back in time. 우리말로는 이게 제일 자연스러워요. 학생들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문화적 여행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 하지만 영어 문장에서는 이걸 쫙 함축해 주시는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요 구문으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Learning a new language? 데리고 갈 거잖아요. Takes, 누구를요? Students. 그리고 이제 여행을 데리고 갈 건데 여행은 장소가 아니니까 아까 go to, go on에서 on 얘를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문화적 여행 on a cultural journey. Learning a new language takes students on a cultural journey. 또 혼자 시작해가지고 막 끝도 없이 막 달려나갔는데 정말 딱 한 문장만 더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이게 예전에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지만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틀에서 많이 벗어난 건 아니라는 거 그거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행을 하면 편안한 지역을 벗어나는 거야. 이런 거 우리말로는 정말 길게 표현이 돼 있어서 영어로도 쭉쭉 누려야 될 것 같지만 간단한 문장 틀에 넣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 뭐가요? 여행을 하는 것. Traveling. 걔가 사람을 take 하는 거예요. Takes. 우리를. Us. 어디로 take 하는 거죠? 편안한 지역 그 너머로. Beyond our comfort zone. Traveling takes us beyond our comfort zone. Traveling takes us beyond our comfort zone. 자, 오늘 이렇게 해서 take 동사의 2편, 사람이 사람을 take 하는 거, 그리고 거기서 확장해서 사물이 사람을 take 하는 거. 근데 거기 플러스 알파, 뒤에 어떤 전치사를 넣어서 문장을 확장하는지, 그것까지 연습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문장 여태까지 저 혼자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어 볼 차례. 꼭 영작하셔가지고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